누구라고? 시간 되면 지금 좀 만날 수 있을까요? 그래, 날 만나자는 용건이 뭔데? 두 분, 이혼할지도 모른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인가요? 곧에 선재 씨가 가서 보고하디? 이혼한다고? 아니요, 우리 안 만나요. 다른 데서 들었어요. 근데 그게 왜 궁금한데? 혹시 이번에 저희 집 돈 빌려준 일 때문이라면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다시 갚았고 어떤 의미가 있었던 돈은 절대 아니니까요. 지금 그만하려고 만나자고 했던 거야? 도대체 무슨 말을 할까 들어보려고 나왔더만 얘가 정말 사람 웃기네? 오빠하고 나 정말 아무 일도 없어요. 이젠 아무 사이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디서 오빠래? 못된 기집애. 그냥 솔직하게 좋아하면 좋아한다 그래. 은큼하게 뒤에서 호박스락하지 말고. 정말 그런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나 이제 그 남자 필요 없거든? 그러니까 너 가지고 싶은 가져. 소화 좀 내려오라고 해. 어디 데리고 나가서 바람이라도 쐬주게. 아까 나갔는데요. 그래? 지금 지도 심정이 얼마나 답답할 거야. 저기 나서방이 왔는데요. 여기가 어디라고 오길 와? 어머니 그래도 너무 야단치지는 마세요. 나서방 마음도 지금 안 좋을 텐데요. 어서 나서방. 지금 잔칫날 손님 반겨? 와서 앉아. 예. 할머니, 저 왔습니다. 앉아, 차 줄까? 괜찮습니다. 수아 씨는요? 2층에 있나요? 어떡하지, 아까 나갔는데. 회사에서 일부러 수아 만나러 나온 것 같은데 이렇게 빨리 나올 줄 알았으면 내가 전화해줄 걸 그랬네. 아니 괜찮습니다. 이따 저녁에 다시 오죠 뭐. 우리 수아는 만나서 뭘 하게? 할머니 그동안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용서해주세요. 내가 자네한테 얼마나 실망이 큰지 알아? 다음엔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지금 수아는 이혼 오겠다고 저 난리인데 다음이 어딨어 다음이. 너 누구야? 저기 안 사는 또 오셨는데요. 아주 작정을 하고 들어왔구만. 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뭐 선재야 언제 왔어? 방금요. 저 수아 만나러 왔는데 수아 잠깐 나가고 없거든. 그럼 저기 너는 얼른 회사 가봐야지. 얼른 가봐. 예. 저 그럼 할머니 이따 저녁에 다시 오겠습니다. 아니 사람 말을 왜 이렇게 못 알아들어? 이런 마당에 와서 뭐 할 거냐고 글쎄. 그래. 너는 이제 그만 가봐. 예. 그럼 저는 가보겠습니다. 사돈 어르신 호박떡 좋아하시길래 좀 해와봤는데 어떻게 입맛에 맞으실지. 아니 내가 언제 호박떡 좋아한다고 했습니까? 그리고요 내가 지금 그 호박떡 먹었다가는 체할 것 같습니다.
어머니 가요. 제가 집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모셔다 주기는 너나 어서 볼일 보러 가. 나는 괜찮으니까. 어머니. 사모님 죄송합니다. 가보겠습니다. 어머니 여기다 왜 오세요? 왜 그래? 못 올 때 온 것도 아닌데. 어머니, 어머니가 여기 와서 왜 고개를 숙이세요? 내가 언제 고개를 숙였다고 그래? 안 그랬어 나. 어머니, 제 문제는 제가 해결하니까 어머니 이러지 마세요. 저 어머니 이런 거 싫어요. 아셨죠? 알았으니까 너나 얼른 회사에 다시 들어가서 일 봐. 이러고 다니다가 눈밖에 나지 말고. 타세요. 집까지 태워다 드릴게요. 여기서 가면은 회사랑 집이랑 완전히 반대 방향인데 뭘 태워다 줘. 내가 어린애야. 나는 그냥 버스나 택시 타고 가면 돼. 얼른 가서 일 봐. 어머 선생님, 아까 나가셔서 왜 이렇게 늦게 오세요? 왜요?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요. 아까 선재 씨 이혼한다는 얘기 고모님한테 듣고 나가신 후라 걱정돼서요. 참 물수 씨도 무슨 걱정을 그렇게 사서 해요. 나왔어요. 선배, 이렇게 일찍 웬일이야? 아, 신제품 출시 때문에 몇날 며칠 고생했더니 회사에서 오늘은 일찍 퇴근하라네? 그래서 너랑 놀려고 왔지. 어떡하지? 나 조금 전에 들어와서 다시 나가기 곤란한데. 아, 서우진 인생 불쌍하다. 생일인데 같이 놀아줄 사람도 없고. 어머머, 우진 씨 오늘 생일이에요? 예. 근데 지영이도 같이 안 놀아준다 그러고. 그냥 가야겠네요. 어머, 뭐 하세요? 조금 이따 원장님도 나오시니까 여기 걱정 마시고 빨리 가서 우진 씨랑 놀아주세요. 아, 잘못하면 삐지겠어요. 그래도 되겠어요? 아, 그럼요. 선배, 우리 나가요. 엎드려 절 받는 것 같지만 그래도 황지영이 놀아준다니까 기분 좋네. 은수 씨 미안해요. 다음에 또 봐요. 어머, 이럴 게 아니라 원장님 댁에도 알려드려야겠다. 동판을 다시 제작하려면 일주일이 걸리니까 우선 내일 나갈 천 박스 분량만 스티커를 붙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으로선 그게 최선의 방법인 것 같은데. 그럼 빨리 스티커 제작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나하고 강백호 씨랑 지금 당장 인쇄소에 가서 스티커 제작 의뢰하고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